자, 그래서 문자민 67 단어 2회차입니다. 시작해볼까요? Afr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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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예요? 어떤 시? 방금 뜻이 뭐였어요? 두려워하는? 그렇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어떤 사람들?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afraid의 뜻이 이러니까 무슨 시다? 어떤 시죠? 그러면 나는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I am afraid. Afraid.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써서 두려워하는을 두려워한다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네. 너는 두려워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Are you afraid? Are you afraid?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잠시만요. 오케이. 그래서 넌 두려워하니? 라고 하고 싶을 땐 뭐라 그런다? Are you afraid? 오케이. 계속해서 Bad luck. Bad luck입니까 이게? Broken. Broken이죠. Broken. 자, broken의 뜻이 이런 뜻이니까 무슨 뜻이에요? 무슨 시예요? 어떤 시? Broken 뜻이 뭐였어? 네? Broken 뜻이 뭐였어? 끝장난. 또. 안녕하세요. 또. 깨진. 부서진. 다 무슨 시야? 어떤 유리? 부서진 유리. 깨진 유리, 부서진 유리.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오케이, 계속해서 Bad luck. 계속해서 Fail. Fail의 뜻이 저런 뜻이니까 무슨 시야? 하다시죠. It's time to. 뒤에 하다시가 옵니다. 네. It's time to. 오케이, 그러면 it's time to go home 하면 무슨 뜻일까? It's time to go home. 집에 가는 시간. 집에 가기 위한 시간이다. 됐습니까? 집에 갈 시간이 됐습니다. It's time to go home. 오케이, 놀 시간이 됐습니다. 놀 시간. 여기다가 놀다라는 하다시를 넣으면 되겠네. 놀 시간입니다. It's time to go. 네. 아. 놀 시간입니다. It's time to play. 아, play. Play 몰라요? 놀다? Play. 계속해서 under. Under. 그러면 under the desk은 뭘까? Under the desk. 데스크가 혹시 뭔지 몰라요? Under the desk 하면 뭐예요? 언더의 뜻이 뭐였습니까? 너무 미만? 왜 이렇게 어려운 뜻으로 가나요? 뭐뭐의 아래, 뭐뭐 아래, 뭐뭐 밑에 그 책상 아래 응? 그 책상 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오케이. 또 하나의 또 한 권의 책. 네? 또 한 권의 책. Another book. 또 한 명의 여자아이. Another girl. 또 한 명의 남자아이. Another boy. 계속해서 Fail the test. Fail the test. 13. 쓸 수 있습니까? 네. 13. 오케이.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IRE, 그래서 13 됐네요. 13. 오케이.
sign of. Sign of. Sign of. 그러면 sign of rain 한번 볼까? Sign of rain. 레인의 뜻이 뭐예요? 에헤이, 초등학교 5학년 맞나? B. Sign of rain 한 뭐예요? 비의 비의 징조. 비의 징조, 비 올 것 같은 징조. 하늘이 아. 엄청나게 흐리다든지. 그런 낱말 몰라요. 몰라요? 그런 거 모르면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Three. Number. Get up. Get up. Get up. 그러면 it's time to get up 한번 볼까? It's time to get up. 일어날 시간이다. 일어나기 위한 시간이다. It's time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하기 위한 시간이다 라는 표현이라 했죠. 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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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into the room 하면 뭔 뜻일까? 뭐지? Room이 뭔지 몰라요? 응? Room 뭐예요? Room. 어허이. 방. 어. Into the room 하면 뭐예요? 그 방 안으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디?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 네. 단어를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지금. 배운 것마다 다 까먹나 봐요. Whe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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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남자 어디 있니? Where's he? 그 여자 어디 있니? Where's she? 그거 어디 있니? Where's it? He, she, it은 비동사 뭐랑 같이 써? Is. 만약에 여러 개가 어디 있는지, 지금 이건 where is는 한 개가, 한 개나 한 명이 어디 있는지 물을 때 쓰는 거고요. 여러 개가 어디 있는지 물어볼 때는 where are 그것들 they 뭡니까 그것들이 where is 써야 될 때가 있고 where are 써야 될 때가 있고요. 그다음 have a test have의 원래 뜻은 뭐예요? have 그 가지다 하다시죠. 시험을 가지면 시험을 친다는 얘기고 우리말스럽게 바꾸면 되겠고요. 네. Fence. 그러면 under the fence는 뭘까요? 언더리 뭐였더라? 헤이, 뭐뭐 밑에, 뭐뭐 아래에. 먼저 더 펜스는 뭐예요? 그 펜스의 뜻 뭐였어요? 방금 물어봤는데 또 물으면 어떡해? 펜스 방금 했잖아. 펜스. 펜스의 뜻이 뭐였어요? 펜스 울타리잖아. 울타리. 그 울타리 안 아래. 펜스. 그럼 계속해서 아일. 위에서 무슨 씨예요? 아, 양념 씨. 뒤에 무슨 씨 와요? 하다 씨. 하다 씨 오고 비 동사는 심지어 원래 모습인 비. am, I라고 해서 여기에 I, will, am 이런 거 쓰면 안 돼. 네. 그럼 30. 그럼 Mirror. 오케이, 일단 쓰기 시험 보고 지금 말하기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쓰기 시험 보고 나서 판단하겠습니다. 네.